먼저 국회의장단 주요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2023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오부요인 국무위원 등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강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중앙잔디광장에 마련된 새해맞이 토끼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새해에는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주요 일정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수요일과 금요일 10시에 각각 청문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두 건입니다. 정춘수, 강훈식, 김민석 의원실 등이 주최 1월 3일 10시에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윤창현 의원실이 1월 4일 2시에 주최하는 2023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국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내일 2022년도 국회 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 의견을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입법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정안으로 조문화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오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회 국가 미래전략 인사이트 제60호를 발간합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171건 등 총 17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입니다.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국회는 매일 아침 8시에 국회 일정을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지금 오늘의 국회를 검색하여 채널 추가하시면 국회 내 주요 뉴스를 아침 8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